안녕하세요.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최혜승입니다. 저는 대학 3학년 때 한국전력공사에 가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입사한 과 선배의 조언에 의해 전기기사 자격증이 거의 필수임을 알게 되었고, 그래서 전기기사 취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필기는 약 두 달 준비했고, 실기는 필기 종료 후 남은 기간인 5주를 준비하여서 최종 합격했습니다. 필기의 경우 한 달에 걸쳐 강의를 들음으로써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였으며, 남은 3주 동안은 거의 매일 1년치인 3회 분량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했습니다. 실기의 경우 필기 응시 후 주어진 5주 중 2주는 역시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고, 나머지 3주 동안은 기출문제를 헷갈리는 부분 체크해가며 2회 정도 정독하였습니다. 문제풀이보다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암기한 것이 최종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일단 전기기사는 공부해야 할 과목이 많았고, 그 많은 내용들을 혼자 이해하며 시험 때까지 공부하기에는 지칠 것 같다는 생각에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특히 배우라기 인강은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암기 방법과 시험에서 응용되는 중요도 등을 알려주신 점이 좋았습니다. 시험이 끝나더라도 추후 면접까지 강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 최종적으로 배우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저는 암기 약했기 때문에 전기설비 과목이 가장 난해했습니다.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아니었기에 더욱 어렵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황민우 교수님의 별의 개수로 시험에 나오는 중요도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을 선별할 수 있어 좋았고, 그 내용들 위주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특히 저는 암기할 내용들을 소리 내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 더욱 집중하기도 쉽고, 암기 내용들이 더 빠르게 머리에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. 저처럼 암기에 취약한 분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. 윤성만 교수님은 이해 중심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암기 팁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. 강장규 교수님은 직접 그림과 필기를 통해 공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. 최완호 교수님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어 생소했던 전동기를 직접 보여주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난해한 원리들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. 또 강의 도중 질문을 던져주시고 답하는 과정에서 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황민우 교수님은 암기의 중요도를 별의 개수로 표시해 주셔서 암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. 올해 2018년 1회, 2회 실기 합격률이 예년보다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시험이 어려울수록 배우락 인강을 통해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모르는 개념이나 문제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어 학습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, 화이팅!